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라면 아마 베이커리의 종류도 그럴 것이다. 같은 종류의 빵이라도 반죽할 시간, 굽는 온도와 만나는 재료에 따라 똑같이 태어나는 빵은 하나도 없다. 그렇게 모두가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베이커리의 공통점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이다. 이렇게 먹어줘야지. 마녀가 오늘 립스틱 빨간 거 바르고 왔다. 이건 대재앙을 예고하는 특급 경보야. 오늘 오전 회의 8시로 앞당겨졌다고 미래한테 알려준 사람 없어? 노 작가, 답이 없다. 밤새고 자는 듯. 난 아니. 나도 아니. 난 바로 외근감. 8시 회의면. 지금 7시 40분. 아주머니, 여기 뭐 새로 오픈했어요? 오픈한 지 좀 됐지. 여기 몰라요? 안부빵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 데잖아. 아씨, 짜증나. 구리게 줄 서서 이게 뭐야. 나 그냥 갈래. 가긴 어딜 가, 이기 집애야. 오늘 시험 보는 날이라며 안부빵 먹고 학교 가야 될 거 아니야. 안부빵? 그게 뭐예요, 안부빵? 여기 사장이 안부빵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한정 판매를 하는데 그게 어떤 날은 마늘빵, 어떤 날은 생크림 케이크,
매일 다르거든. 근데 중요한 건 그날의 안부빵을 먹으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야. 자, 봐라. 처음 한 입을 먹는 순간 소원을 빌면 마지막으로 삼키는 순간 이미 소원은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. 아, 그런 게 어딨어요. 이름도 안부빵이 뭐야. 누가 그러는데 여기 사장님이 죽은 첫사랑을 못 잊어가지고 매일매일 그 여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 가지씩 안부빵을 만든다는 거야. 아, 근데 왜 이렇게 안 열어? 안녕히 계세요. 강 팀장, 사업에 자신 있다고 해서 맡겨놨더니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? 방송이 코앞인데 한도우 섭외가 아직도 안 돼서 쩔쩔매면 어쩌자는 거야? 나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각할래. 한도우한테 또 쫓겨났다고? 만혁, 너 뭐 때문에 그러신 거야? 이번에 만혁아 새로 연출 들어가는 베이커리 경화 프로그램 있잖아. 그 출연자 중 하나가 섭외가 안 돼서 달린가 봐. 그럼 다른 출연자를 섭외 안 되지. 한도우가 누군데 전화를요? 헐, 너 한도 몰라? 요즘 제일 핫한 파티시래? 기다려봐.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빵이 있다. 과연 사실일까요? 그런데 말입니다. 실제 이곳에서 빵을 사 먹고 소원을 이뤘다는 사람들이 있어. 바이럴 마케팅은 제대로 대박 쳤네. 계속 보기나 하셔. 제 여동생이 여기 안부 케이크 먹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다음날 바로 청혼 받았거든요. 어쨌든 제가 언니고 순서라는 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든 제가 꼭 가려고요. 아, 내일 대기업 면접인데 요즘 취업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다 필요 없고 여기 안부빵만 사 먹으면 된다. 이럴 정도니까요. 이 가게 팟셋에 주요 클러스가 완전 좋아요. 사귀게 해달라고 소원 빌라고요. 이 반응을 봐라. 단순 홍보 마케팅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. 나도 한번 가야 되는데 잠깐만 그냥 한 입 먹으면 좀. 근데 나 여기 봤는데 이거 우리 동네 아침에 봤던 그 가게. 아예 그러지 말고 이번 우리 특집 방송 제작비 되는 회사가 굴지의 혜성 제과라는 걸 좀 잘 좀 어필 좀 해봐. 우승만 하면 한도우 이름 건 상품을 대량으로 출시할 수 있다니까.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을 좀 그랬다. 아, 참나. 전 그런 제안 필요 없습니다. 아, 끝까지 고고한 척 하실 겁니까? 예? 내 마케팅 실력으로 스타 파티시에 만들어준다니까? 어? TV에 몇 번 출연만 하면은 향후 몇 년 안에는 가게 홍보 같은 거 안 해도 손님들이 알아가 줄을 조르륵 선다니까요? 예? 개인 팬카페 회원수 수십만 찍는 건 일도 아니고 무엇보다 이번 경합에서 최종 우승만 하면은 어? 혜성제과의 대량 생산 시스템을 등에업고. 야, 저렇게 떠들게 내버려 둘 거야? 10초에 수십만 대씩 하는데? 저러다 호흡 곤란하는 거 아니야? 어? 그럼 너가 상황 정리 좀 하고 들어. 지금 사람 모셔놓고 무시하고 과시하고 어? 어이, 한도우 사장, 나 짝배 입은 거 안 보여? 어? 오늘은 나 손님으로 왔어, 손님. 넌 또 무슨 컨셉이야? 빨리 들어가. 이 사람이 사람 얘기하는 끝까지. 어? 어? 씨, 와. 일로 와, 너 죽었어. 야, 뭐야, 사진 찍는다. 이 사람이 진짜. 갖고 와. 그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. 네? 당신 장난감 마냥 갖고 와. 빨리, 어? 그래. 갖고 와. 당신 고소할 거야, 어? 씨, 내 메모리칩. 이 메모리칩은 지금 제 오븐으로 들어갑니다. 뭐? 야! 야! 아이고, 어떡해요? 오늘의 안부빵은 어떤 건지? 수플레 치즈케이크.
수플레? 부풀당? 잠깐만, 이거 빵이 순식간에 펑 하고 사라지는 느낌인데? 그게 오늘의 안부빵이야. 갑자기 펑 사라지는 공허한 느낌. 공허한 안부라. 안부를 부를 대상이 사라지니 공허한 건가? 이제 영업 시작할까? 수플레는 3분 안에 먹는 게 최상이니까. 오케이! 노미래, 축하한다.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경화 프로 네가 맡아. 네? 전에 여행 프로그램 할 때 너 메인 작가로 데뷔할 기회 있었는데 내가 딴 프로 보조 작가로 보냈잖아. 불만 많았었지? 이번에 그거 갚는 거야. 이견 없지? 네, 이견 없습니다. 그럼 바로 준비 들어가. 좋아야 돼, 당황해야 돼.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? 원래 이 베이커리 3대 천왕 맡았던 작가가 임신했단다. 아니 무슨 임신했다고 메인 맡았던 새 프로그램을 간다. 너라면 임신까지 한 예민한 몸으로 저 마녀피디를 감당할 수 있겠니? 하긴. 야 근데 왜 하필 나야? 마녀가 히스테리 부리기에 네가 뭐? 딱인가 보지. 완전 열심히 일하고 욕해도 묻어나고 그냥 이갈 길만 쭉 가는 게. 에휴. 자료가 없네. 한도 사진은 없어도 요거는 매일마다 빵 사간 사람들이 올린다. 자, 오늘의 안부빵은 와, 치즈 수플레네. 이렇게 맛있게 생겼는데 왜 우리는 못 먹는 거야? 내가 뛰어가서 사올까? 됐거든. 줄 서도 못 서는 안부빵을 시간 다 지나서 어떻게 사냐? 에이, 우리 프로 섭외되면 내가 이 작가 거는 꼭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할게. 한도우는 억대 출연료도 거절한 사람이거든. 방송가에서 섭외 불과 아이콘 1위로 유명한 거 몰라? 그럼 파티쉐를 마녀가 너한테 섭외하라고 미션을 내린 거다. 안 되겠어. 직접 부딪혀야지. 내 첫 프로그램 반드시 성공시킬 거야. 간다. 아, 진짜. 회사에서 너 모른 척 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? 나야말로 죽는 줄 알았어. 잘생겼어. 하시는 게 순서 아닙니까?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두 사람 뭐 하는 거야? 아, 괜찮아? 아,
아니 잠깐만. 누구야?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기요. 아니에요. 네? 아니. 죄송합니다. 또 감사합니다. 뭐가 죄송하단 거죠? 허락 없이 가게에 들어와서 정말 죄송합니다. 그럼. 감사하단 건 또 뭡니까? 몰래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쫓아내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. 이왕 이렇게 된 거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최고의 맛 베이커리 3대 천왕의 작가 노미래입니다. 글 몰라요? 가게 앞에 써붙인 거 못 봤어요? 그 글 아니어도 방송 출연 절대 안 하신다는 거 알고 왔습니다. 다 알고도 왔다? 네. 한도우 씨는 수많은 손님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평가를 받는 훌륭한 파티셰입니다. 그렇지만 정말 좋은 파티셰라면 자신의 빵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전 어떤 프로도 나가지 않습니다. 제 마음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나가세요. 전 거절하시겠다면 납득할 만한 이유라도 알려주세요. 이유 없습니다. 저 손님 나가면 가격은 참고. 이제 퇴근해? 네. 왜 그렇게 힘이 없어? 겨우 신인 작가 2년 차면서 너 돈 많아? 또 거스름 돈 안 받아가고 그러면? 아유, 아저씨 좋아하시는 것 좀 사다 드리고 하세요. 맨날 싸우셨으면서. 그러게. 하도 싸워서 습관이 됐나.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고 나니까 왜 그렇게 허전한지. 그 인간 지금쯤 아마 나랑 대판 싸우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할걸? 아저씨 다 나으시면 그때 실컷 싸우세요. 전 이제 두 분 싸움 절대 안 말릴 겁니다. 그래, 절대 말리지 마. 요즘 스트레스 잔뜩 쌓였는데 싹 좀 날려버리게. 아저씨, 아주머니 두 분 다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. 그러니까 아저씨 꼭 금방 나으실 거예요. 아, 맞다! 요 앞에 새로 생긴 베이커리 알지? 오늘 내가 옆편 애들 밀어제 끼고 마지막 남은 안부빵을 찜했잖아. 같이 먹자. 요 안부빵을 먹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잖아. 얄미운 우리 신랑 빨리 낳게 해주세요. 긴 한데 입에 들어가자마자 금방 사라져버리네. 그래서 공허한 안부였나? 미래야,
왜 그래? 갑자기 왜 울어?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당신 어제 그... 어제도 뵙고 오늘도 또 뵙네요. 맨날 보나 봐요. 방송 출연 섭외 문제로 온 거라면 어제 분명히 알아듣게 거절했고 손님으로 온 거라면 아직 오픈 전입니다. 저... 어제 돌아가서 밤새 만든 거예요. 분명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.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. 전 언제든지 출연자의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열린 작가. 제가 어제 너무 친절하게 말씀드려서 이해가 잘 안 되셨던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똑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 당신 프로를 포함해서 그 어떤 프로에도 출연 안 합니다. 눈부신 비주얼과 색감, 맛의 변화가 무궁한 무스 케이크의 생명은 얼마나 적당히 얼리느냐에 있다. 얼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상해버릴 듯 위태로워지고 너무 딱딱하게 얼어버리면 영원히 먹을 수 없는 차가운 상태가 된다. 사람 사이도 그렇다. 영원히 얼어버려 돌이키기 어려운 관계도 있고 적당히 얼어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슬픈 관계도 있다.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아니, 지금 제 가게 앞에서 밤을 샌 거예요? 필이 한번 꽂히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있기 전에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집에 가는 거 깜빡했네요. 그게 말이 돼요? 얼마나 위험한데. 거래소 이렇게 혼자. 알아요, 알아. 전부터도 누군가 저한테 이런 습관 엄청 안 좋으라고 엄청 잔소리 했거든요. 아무튼 한도우 씨, 우리 프로그램 출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? 제가 어제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할 정도로 한도우 씨한테 딱 맞는 엄청난 프로그램 기획했다니까요. 장담할게요. 일반 리얼리티쇼랑은 완전 달라요. 아, 준이한테 대화 중인데. 아, 죄송해요. 여보세요? 베이커리 3대 천왕. 섭외 불투명하면 원래 프로로 복귀하라 그랬다고? 이제 막 감 잡히는데? 죄송해요. 프로그램 기획안은 나중에 설명드려야 되겠네요.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다면요. 하이, 마이 룸메이트. 데이먼? 아, 세계적인 베이커리 대회 챔피언 출신이 왜 여러 후진데 숨어서
베이커리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을까? 야, 밖에서 볼 땐 그냥 동네 빵가게인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 뭐 한도답네. 베이킹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. 오늘의 안부는 얼어버린 스트로베리 무스네. 왜 그리움을 담은 안부 인사를 올려둘까? 어? 본론, 이제 말하지? 무슨 목적이야? 우리가 이렇게 이유 없이 찾아와서 다정하게 안부 묻고 뭐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? 야, 역시 브라보! 역시 나를 제일 잘 아는데 베스트 룸메야. 나 말이다, 아까 문 앞에서 서 있던 그 여자 자주 보게 될 것 같은데. 베이커리 3대 천왕 출연하기로 했다.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? 너도 해야지. 할 거야, 넌. 내가 왜 해야 되냐? 뭐 일단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면 승부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?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. 난 아닌 것 같은데. 뭐 그 이유가 마음에 안 든다면 두 번째 이유도 있어. 어차피 경합은 세컨 목표니까. 세컨드나 퍼스트나 두 가지 이유 다 거절할게. 가라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네 아버지 닮은 그 고집 여전하네. 갈게. 아, 근데 한도, 네 마음이 그 자리에 얼어있다고 세상도 멈춰있는 건 아니야. 이젠 선택해야 할 거다. 한테 여자 손님들만 몰리는 줄 알았더니 열성 남자 팬도 찾아왔네. 안티 팬이야. 오늘은 또 무슨 컨셉? 사랑의 배달원. 나 잠시 나갔다 올 테니까 가게 좀 봐줘. 야야야, 너 지금 내가 방금 어떤 사랑의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는지 너 궁금하지도 않냐? 야, 진짜 대단한 거였어. 어? 도우야, 내 말을 들어봐봐. 천리를 마다않고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, 도련님. 한국 떠나신 이후로는 처음 뵙는 거죠? 네. 프랑스 가기 전날 아버지가 저를 몽둥이로 때려 내쫓으신 뒤로 처음이죠. 오랜만에 여기서님 보고 싶었어요. 아버지는 건강하시죠? 예. 선생님은 도련님 걱정 빼곤 잘 지내십니다. 오신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성격 아시죠? 로고는 제가 들고 있을까요? 아니에요. 전 이거 꼭 어머니 기일상에 올릴 거예요.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제 첫 번째 고객이자 제 빵을 가장 좋아하는 단골이었을 테니까요.
무정탐다! 당장 그것을 치우지 못해! 아버지가 제일 잘 만드시는 기정떡 맵쌀 걸려 대운 막걸리 넣고 발효시킨 뒤 증편틀에 올려 쪄내시죠. 저도 크루아상 만들 때 강력분 체에 걸려 이스트 넣어 발효시킨 뒤 정성껏 모양 잡아 오븐에 넣어 구워내요. 도대체 도대체 제가 만드는 빵이 아버지가 만든 떡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고 뭐가 그렇게 부정탄 음식인 건데요. 저 이거 어머니 길상에 꼭 올려야겠어요. 내가 빚는 건 단순한 떡이 아니라 우리 전통의 정신이다. 신성한 가업을 뿌리치고 서양 과자나 빚는 내놈 이 애비가 아니라 이 떡 가운데 들어있는 마음을 배신한 거다. 나가거라! 한 입만 딱 한 입만 드셔봤다면 아셨을 거예요. 제가 만든 빵에도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. 경합 프로그램은 언제 방송되니? 그게 아직 한도 섭외가 안 됐습니다. 여러 루트로 접촉 중이니까. 도실장! 내가 원하는 대답은 한마디야. 네! 준비됐습니다! 죄송합니다. 회장님. 무능력한 이사진들 같으니라고. 우리나라 최초로 모녀를 기업 승인한 역사를 만들어갈 너도 이런 해프닝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? 죄송합니다. 각 공장들에 연락해서 논란이 된 식품 첨가물들을 당장 회수하고 재료 공급처를 전부 바꾸도록. 좋은 재료 쓰면 좋은지 누가 몰라? 이번 경합 프로그램으로 우리 혜성재가 이미지 세탁하고 곧 신상품 출시되면 금방 잊혀질 거다. 도혜야, 기억해도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잊는단다. 잊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. 참네, 어이가 없어서. 이제 와서 지금 맡은 프로그램에 인력이 부족하다고? 그렇다고 이미 너한테 맡겼던 특집 프로까지 다시 빠꾸시키고 어? 다시 지 밑으로 들어와서 일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? 흥분하지 마. 아, 내가 맡은 특집 꼭 할 거야. 아니, 이건 해야 돼. 누구... 에이, 왔어! 야, 박봉구. 너 여기 와 있냐? 지난달에 들어간 프로 딱가리하고 있어야지. 아이 박봉구, 나 그거 자꾸 실명고라 하지 마시라니까 선배. 진짜 리스펙트가 없네 진짜. 에이. My name is MC Park and my life is free. 야 너 죽을래? I'm free는 무슨 너 프리에서 지금 프리하게 여기 와 있냐? 너 또 새로 들어간 프로에서 사고치고 지 아빠한테 졸라서 이것도 낙하산 탄 거 아니야? 진정해. 인원 보충되면 좋지 뭐. 왜 그래? 좋기는 개뿔? 야, 지 아빠가 예능부 국장이라고 선배도 무시하는 싸가지 또라이, 어? 금수저로 얼베리. 대놓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. 안녕하세요. 노미래 작가입니다. 역시 머리 색깔부터 수액이 있으시네. 노미래 씨, 반갑습니다. 나 이 자식이.
하늘 같은 선배 작가한테 노미래 씨? 씨? 아, 그냥 자기소개 똑바로 안 하냐? 안녕하세요. 마녀 PD님이 이번에 지시하셔서 여기 새로 투입된 막내 작가 박봉구입니다. 예스, MC 박! 이거 하지 마라! 아, 오, 아, 자, 이 자식아! 아, 아, 야, 그러면 나가! 이자! 이자, 이자! 어, 네. 야, 야, 막내는 막내답게 정신 상태 유지 안 해? 어? 이런 회식 자리에서는 절대 체하면 안 돼, 내처럼. 봐봐, 눈 똘망똘망하게 딱 뜨고, 어? 네 앞으로 한 번만 더 랩을 가정해서 내한테 밤을 하면 죽는다. 지웨. 이런 거 맞나? 오호, 맨! 지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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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노미래. 너 지금 이렇게 배실배실 웃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? 마녀가. 우리 팀 전력에 아무 도움도 안 되네. 저 또라이 금수저를 우리한테 감시를 붙인 거. 분명히 무슨 꽁꽁이가 있는 거거든. 너 씨! 아, 저렇게 빠져가지고. 너 조심해. 걱정하지 마. 나 먼저 갈게. 가.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안이 이제 겨우 완성됐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라니. 하...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달콤한 케이크 하나 사갔으면. 아, 자전거 여기다 뒀었는데. 엄마. 우리 딸. 이게 며칠 만에 통화하는 거야. 야, 이 때문에 좀 바빴어. 드디어 우리 딸 이름 걸고 새로운 특집부로 들어간다더니. 아이고, 방송이 잘 되려나 보다. 너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먹고 다녀. 굶지 말고. 응, 엄마. 안 그래도 매일매일 과식하고 있어. 선배들이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. 그래. 오늘까지 키워주고 그 새 프로그램까지 맡겼다는 그 메인 PD라는 분. 아, 얼마나 감사한지. 소고기라도 좀 끊어서 보내드리고 싶은데. 대신에 우리 집 닭갈비 좀 보내드릴까? 응? 엄마. 뭔데? 아니, 그거 알았어. 날 위해 가장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그 기획안 다시 좀 봅시다.
기억들이 또 오늘도 또 오늘 사랑은 말해도 넌 없잖아. 지금 따로 있다. 너 설마. 문단속 잘하고 뒷정리 부탁해. 야! 내가 얘기했지? 어? 나 오늘 명색이 사랑의 배달원이라고! 가게에서 키우는 세포트 아니라고!